군이 20일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서울 용산 CGV에서 70초 영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최종 결선에는 15편이 올랐으며 대상에는 육군 51사단의 지금까지 앞으로도 위 고우 특혜도가 차지했습니다. 육군은 우수 작품을 국방망에 올려 각급 부대에 활용할 방침이며 국방홍보원도 영상물 소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20일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그스 조종사와 정비, 사령 등 8명의 요원을 초청해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장관은 뛰어난 기량은 물론 완벽한 팀워크에 감명을 받았다며 대한민국 국군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군군이 국산 경공격기 FA-50을 실제로 사용할 폴란드 조종사를 초청해 수탁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조종사들은 우리 공군 조종교관들에게 비행이론과 공중조작 등 운영방법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받는 중입니다. 그 현장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번영과 자유, 평화를 이끈 지난 70년간의 한미동맹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70년을 그리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 그리고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개최된 로카 70초 영화제를 배창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미동맹의 역사는 1950년대에 시작됐어. 그때 한국은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무기와 군대를 보내줬어. 전쟁 이후에도 우리는 미국과 함께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해 공헌했어. 저마다의 응원 문구가 새겨진 플래카드와 각양각색의 풍선 등을 손에 들고 객석을 가득 메운 한미 장병들. 이들의 박수와 환호 소리가 상영관에 울려 퍼지고 영화관의 모든 불이 꺼지더니 스크린에 영상이 떠오릅니다. 한미동맹 70주년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개최된 ROKA 로카 70초 영화제 현장입니다. 행사에는 최일 국방홍보원장과 육해공군 공보정훈실 관계자를 비롯해 영화제 참가 장병과 이들의 지인 등 120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이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자발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 70초 영화제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군을 대표하는 그런 영화제로 거듭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15개 참가팀은 한미 두 나라가 함께 걸어왔던 70년이라는 세월을 70초라는 시간으로 압축한 각자의 작품을 내놓았습니다. 참가팀들은 100여 개 팀이 참가했던 예선을 통과해 결선에 올랐을 만큼 기획, 촬영, 편집 분야에서 남다른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팀은 MZ세대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뮤직비디오와 숏폼, 패러디 등 다양한 형식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양국 간 혈맹관계의 굳건함과 끈끈함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군의 인재들은 상영 내내 감동과 재미를 자아냈습니다. 육해공군 해병대 군악대 중창과 색소폰 연주는 눈과 함께 귀도 즐겁게 하며 관객들의 흥을 돋았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 대상 수상의 영예는 제목 지금까지 앞으로도 위고 투게더를 출품한 육군 51사단에게 돌아갔습니다. 정말 일과 시간 이후에 또 쉬는 휴일에 개인 정비 시간을 할애해서 정말 모기에 뜯겨가면서 이제 같이 촬영하면서 도와준 저희 이제 공안원 병장, 김민 병장, 노현중 상병 그리고 부중혁 상병 그의 많은 인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필수 불가결한 그런 끈끈한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미동맹이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습니다. 부대원들은 육군 참모총장 이름의 상장과 상금 100만 원의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최우 수상은 육군 39사단과 육군 3사관 학교가 수상했습니다. 군내외 영화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심사위원진은 장병들의 높은 수준에 감탄했습니다. 최일 국방홍보원장도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국방TV 국방뉴스를 통해 대상과 최우수상작들을 송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 작품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 훌륭한 그 영화 제작자도 될 수 있고 텔레비전 프로듀서도 될 수 있고 기자가 될 수 있는 재능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대상 최우수상 허락해 주시면은 국방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마지막 부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영화들은 우리 군 자료실에 탑재돼 각급 부대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올해 10여 차례 국내외 에어쇼에 참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리마 국제에어쇼에서 수준 높은 고개 비행을 선보이며 K-국방과 K-방산을 알리며 찬사를 받았는데요.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블랙이글스 조종사 관계관과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경청하고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20일 국방부에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조종사와 관계관을 격려했습니다. 행사에는 블랙이글스 조종사와 정비관, 항공촬영 담당 등 8명의 대표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이 장관은 뛰어난 기량은 물론 완벽한 팀워크에 큰 감명을 받았다며 조종과 정비, 촬영 등 모든 요원이 하나 돼 세계인에게 감동을 줬던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방외교사절단으로 세계 각국의 대한민국 국군의 우수성과 K-방산의 높은 기술력을 알리는 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6.25 전쟁 73주년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번영은 6.25 참전 영웅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인데요. 영웅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통합 호국 보훈 행사를 이태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일 경상북도 영주시에 위치한 영주초등학교에서 6.25 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예우를 다하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통합호국보훈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이 주관한 행사에는 6.25 전쟁 참전용사와 무공훈장 수훈자 유가족, 육군 54단장과 장병, 영주부시장, 보훈단체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의 이 영광과 명예를 직접 전해드리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고인들의 영전에 참가 이 훈장을 바칩니다. 먼저 박 총장은 영주초등학교 출신 6.25 전쟁 참전용사 35명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학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어 6.25 전쟁에서 공을 세웠지만 긴박한 전투 상황으로 약식 증서만 받았던 6사단 소속의 고 유정희 상병, 고 한용주 병장, 15사단 소속의 고 전기영 상병의 유가족에게 화랑 무공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또한 6.25 전쟁 시 사망한 인원 중 재심의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된 고 권태상 일병 등 두 분의 순직 확인서를 유가족들에게 전달하고 과거 30개월 이상 의무 복무를 마쳤으나 상병으로 전역했던 분 중 병장 특별 진급이 확정된 김수환 병장 등 두 분에게 직접 특별 진급 결정서를 전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참석자들은 6.25 전쟁 참전용사인 고 신혜선 옹의 자택으로 자리를 옮겨 제396호 나라사랑 보금자리 준공식과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은 육군이 대외기관과 협력해 참전용사 중 경제적 여건이 어렵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분의 주택을 신축 보수해주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지금까지 395명의 참전용사에게 쾌적한 보금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집을 일자치주택하든 행복하게 앞으로 살겠습니다. 신혜선 옹은 6.25 전쟁이 한창이었던 1950년 입대해 강원지역 및 소백산 지구 전투 등에 참전했습니다. 육군은 생전에 치매와 청력 손실 등 불편한 몸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신옹의 소식을 접하고 지자체와 기업의 후원을 받아 보금자리 마련을 진행했지만 신옹은 새로운 보금자리 완공을 끝내 보지 못하고 지난달 별세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호국 영웅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데 앞장서는 한편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싸우다 산화한 6.25 참전 영웅들. 하지만 가족들은 영웅들이 전사했는지 순직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현충원에 안장된 소식을 모르는 가족도 많은 게 사실인데요. 육군이 지난해 특별조사단을 출범해 호국 영웅들과 가족을 연결하고 추모 행사를 거행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 경건한 군악 연주와 함께 참석자들이 고개 숙여 묵념을 하고 국화한 송이와 정성을 다해 분향을 올리며 호국 영웅의 숭고한 넋을 기립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3년 1월 9일 입대해 21사단 161 포병대대 소속으로 전투를 치른 고 김봉길 상병은 정전협정 체결 후 군에 남아 복무하다가
1956년 부상으로 순직했고 유엔은 고향으로 봉송돼 안장됐습니다. 하지만 육군 전사 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의 특별조사단은 올해 2월 순직 처리하고 고향에 안장된 고인의 유해를 서울현충원으로 모셨습니다. 고 최둔왕 중사의 사연은 더욱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고 최중사는 1947년 1월 10일 이때 8사단 10연대에서 복무 중 1950년 8월 경북 의성지구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전사했습니다. 1959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으나 유가족은 고 최중사가 현충원에 잠들었다는 사실을 지난 4월 73년 만에 알게 됐습니다. 육군은 유가족들에게 화랑 무공훈장과 전사 확인서를 전달하고 경위를 표했습니다. 당시 풍전등화의 위기와 전쟁 후에도 제대로 된 국가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이러한 상황을 유가족께 통보하지 못했고 이 사실을 모르는 고 최돈황 중사의 부모님께서는 고향에 아들의 가묘를 세워 돌아가시기 전까지 항상 그리워하셨다는 사연을 듣고 군인이자 아들의 입장인 저 또한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육군은 고 최돈황 중사님처럼 아직도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전사와 순직한 군인을 찾아드리기 위해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지금까지 300여 명의 유가족들에게 전사 순직 사실과 보훈 절차를 안내했고 유가족 희망에 따라 51명은 현충원에 안장했고 현충원에 안장됐지만 알지 못했던 10명의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내용 전달과 추모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온 유가족들에게는 더욱 뜻깊은 날입니다. 참 형님이 와 있으니까 이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반갑지 뭐 참 저 육군본부 계신 여러분들이 아니겠더라도 이렇게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오지 못했을 거고 그분들의 노고가 많았죠 뭐 이제 뭐 편안하게 계실 것이 없죠 뭐 그것밖에 없죠 뭐. 12만 1,879명의 호국 영웅을 찾는 것만큼 중요한 전사 순직군인 유가족 찾기 사업. 육군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공군은 국산 경공격기 FA-50을 구매한 폴란드를 위해 폴란드 공군 조종사에 대한 비행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가장 먼저 방한해 훈련을 받은 폴란드 조종사들의 마지막 훈련 현장을 배창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주포와 전차 등의 무기를 대량으로 수입하며 K-방산 신드롬의 주역으로 떠오른 폴란드. 지난해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와 경공격기 FA-50 48대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세계 방산 시장에 큰 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에 우리 공군은 두 차례에 걸쳐 4명씩 모두 8명의 폴란드 조종사를 우리나라에 초청해 FA-50의 모체인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과 전술인문기 TA-50 운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경북 예천에 위치한 16전투비행단, 폴란드 조종사들의 훈련이 한창입니다. 지난 2월 22일 입과식을 시작으로 1전투비행단에서 T-50 조종과 비행 이론을 모두 배우고 이곳을 찾은 조종사들이 TA-50을 활용한 공대고, 공대지 전투 기술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터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교관이 작전과 임무를 부여하자 조종사가 쌍방향 원격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지시에 따라 각종 전술을 반복 숙달합니다. 비행에 앞서 몸풀기를 마친 장병들이 경비행기가 자리한 격납고로 향합니다. 엔진을 포함한 기체 곳곳을 둘러보며 점검합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폴란드 조종사가 앞 조종석에, 우리 교관이 뒷 조종석에 탑승합니다. 헬멧과 고글, 마스크와 장갑 등 방호장구도 착용합니다. 긴장감이 맴도는 순간이지만 당사자들은 여유로운 듯 손가락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 봅니다. TA-50이 조종 간의 움직임에 따라 활주를 달리더니 귀전을 때리는 엔진음을 내며 이륙합니다. 이내 하늘로 솟구쳐 창공을 가르고 착륙합니다. 대단원의 막이 내려가는 순간입니다. 4명의 폴란드 공군 조종사들은 이날 마지막 소티를 끝으로 모든 훈련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대한민국 하늘을 비행했던 횟수 11번이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앞으로 FA-50의 성능 개량 버전인 FA-50 GF와 PLG의 조종간을 잡고 폴란드 상공을 가리게 됩니다. 땅을 밟는 순간 부대원들이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마음을 담아낸 꽃다발을 건네줍니다. 국경도 언어도 피부색도 다르지만 하나 되어 작전과 임무를 완수했던 전우들, 그리고 정든 훈련기와 함께 기념 촬영도 합니다. 여정을 마친 소감도 전합니다. I can say me and also Polish pilot team received not only new flight skills in Korea, but also we discovered some kind of incredible Korean culture. Many opportunity to find out some kind of new things in Korea except of flying. 한국 공군의 비행 교육 체계와 국산 전투기의 우수성을 다른 나라에 널리 알린다는 마음으로 교육을 진행했고, 아무쪼록 폴란드 조종사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잘 마쳐서 FA-50 PL 버전과 한국의 훈련 체계가 폴란드 영공 수호에 잘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공군은 나머지 4명의 조종사에 대한 교육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 올여름 본격적인 무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겠는데요. 국군의무사령부는 여름철 온열 손상으로부터 장병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활동에 나섰습니다. 국군의무사령부가 20일 온열 손상 질환 예방을 위한 관리 지침을 전군에 하달했습니다. 온열 손상은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과도한 육체활동 등으로 인체의 체온조절 기능이 상실되면서 발생하는 질환, 실신과 탈진 증상부터 열사병까지 다양한 증상을 포함하며 주요 장기를 손상시켜 치사율이 30에서 40%에 이르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의무사는 부대 활동을 계획할 때 미리 온열 손상 위험성 평가를 하고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혹서기 고강도 훈련을 위한 열 수능은 최소 2주 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열 수능은 고온의 신체를 적응시키는 생물학적 현상으로 고온의 환경에서 신체적인 운동을 하며 적응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와 함께 온열 손상 위험성이 높은 장병의 건강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는 시스템을 준비 운영하고 훈련 중 충분한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응급처치 방법을 교육시키고 훈련 현장의 온도지수 측정 장비와 충분한 물과 이온 음료, 온열 손상 키트, 통신 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량과 헬기 등의 진입이 불가한 지역은 후송로와 후송 방법까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6월 21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보병학교가 19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과 찾아가는 예술극장 초청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에는 보병과 포병 등 5개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신임 장교 1,800여 명이 참석했고, 일렉트로팝과 R&B 하우스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며 축제의 장을 연출했습니다. 육군 7 보병사단 연승여단 군수지원대대 장병들이 20일 자발적으로 모은 헌혈증 222매를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에 기부했습니다. 기부에는 헌혈 272회를 기록한 김덕신 상사와 60여 명의 부대원과 가족이 함께해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와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가 20일 에티오피아 6.25 전쟁 참전용사를 초청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인공은 시페라우 브라투 씨와 테레페 이그자우 씨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을 예방하고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참전자 명비에 헌화 후 기념관 곳곳을 견학했습니다. 24일에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헌화하는 등 일정을 소화하고 30일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입니다. 공군 39 비행단이 20일 충북 충주시 보훈회관에서 6.25 전쟁 참전용사에게 영웅 제복을 전달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충북 북부보훈지청장과 충주지역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등이 참석했고, 김정수 39 비행단장은 6.25 참전유공자인 은옥락, 손기호옹에게 제복을 전달하고 121879 태극기 배지를 달아드리며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Hey, why you come Korea? Because we are 친구. 친구? 응?
무슨 소리 안 들렸어? 훈련 받은 대로 하면 되겠지? 절기 하재인 오늘 비가 내리면서 한낮 더위는 쉬어가겠습니다. 비는 낮부터 잦아들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강원과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 최고 4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는 낮에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렇게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오늘 낮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광주 모두 26도에 머물면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와 경북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기온은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19도, 대구도 19도로 출발을 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6도, 원주 26도, 대구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정 이상입니다. 해상 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주말에는 날이 대체로 맑겠고요. 다음 주 초부터는 남부 지방의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 정보였습니다. 한미 동맹 70주년인 올해 전장에서 피로 맺은 혈맹의 의미를 어떻게 70초 안에 풀어낼까? 최근 몇 달 동안 대한민국 육군 장병들을 고민에 빠지게 한 질문에 대한 답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70초의 시간 속에 한미동맹의 의미를 잘 담아내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엿보였는데요. 정신전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 MZ세대 장병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한미동맹이 어떻게 시작했고 왜 중요한지 등 소중한 의미를 되새겼다는 데 뜻깊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한미동맹. 한미는 지난 70년 동안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굳건한 신뢰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은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미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었다는 생각인데요. 대상을 받은 육군 51사단의 흑백 영상에서처럼 70년 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수호를 목표로 한미 장병이 목숨을 바쳐 함께 싸웠다는 것. 영원히 가슴속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